정치적 대선에서 국민들이 올바르고 바르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이 마녀사랑에서 이 전쟁에서 우리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과 촛불시민 동지들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정말 내라는 말을 들고 나왔을 때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그래 이걸로 그치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정당 해산의 제소를 들고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법률가로서 일하고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위원정당 해산에 대해서는 깊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왜냐?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법률가로서 내라는 문에서 통합진보당의 위원장당 해산 제소를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상식적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잊고 살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하나둘씩 현실화되겠구나. 다음에는 바로 이 뒤쪽에, 저쪽에 서 있는 경찰이 무장한 군인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현재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계엄령, 위수령, 이런 것들이 이 정권에서 다시 현실화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정당 해산제도는 민주주의 적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야기도 조금 강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민주주의 적은 누굴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말 못하게 만들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다양한 목소리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적이고 그 민주주의 적을 물리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이제 그만 빼앗기고 주인 대접 좀 받게 하려고 노동자 민중이 주인 되는 세상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이 사회에서 죽이 없애야 될 정도로 잘못한 보안제 집단입니다. 진보당을 지켜주십시오. 저기 보세요. 저기 보수의 집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진당 해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민주당 해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입니다. 그 다음에 진보적 사회단체 모두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방선거 걱정되신다고요? 빨간불 들어서 진보당 편 못 들어주겠다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가슴 속에 분노가 솟고 이 유신 독재를 막아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진보당의 손을 잡으십시오. 진보당과 손을 잡으면 지난 60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이 보수 반공 수구 논리, 지방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색깔론을 깨부술 수 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십자가는 여기 촛불을 밝히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탄압을 받고 있는 선교조, 공무원노조, 통진당 등에게 짊어졌기에 민주주의를 위해서 진보세력은, 민주세력은 총단결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분명히 일어서야 합니다. 박근혜가 책임져라! 책임져라! 책임져라!